네, 승리를 위한 선택, 총선 승리의 초석, 기호 7번 조경태 후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스러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당원정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7번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 출신 아들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빈 점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예산 54조 쏟아부었지만 실업자 수가 무려 122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무능한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며칠 후면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합니다. 위대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의 하원의장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파탄, 안보 파탄에 이르고도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이 어려워집니다. 저 조경태는 잘 압니다. 민주당으로 삼선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인 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고 패권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우리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고 위대한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저 조경태, 이 몸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조경태 찍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목소리가 났습니다. 기호 7번 조경태 찍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내년 총선
선택, 총선 승리의 초석 조경태 후보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